스무 개분에 38로 해서 먼저 이거를 날려야 됩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분산 겁니다. 잠깐, 요, 그래, 아까 우리 정인이 실수했지. 나도 실수할 뻔 했는데, 여기서 말굴랑 여기서 탁 치야 된다, 그치? 여기 너무 짧아지면, 아까 말고 말했잖아. 스포츠볼 된다. 명들이에요? 요거 3.8. 3.8에서 밑에 하고, 3.8 아닌다. 3알 3.8. 밑에. 했을 건데, 밑에도 3.8에서 좀 높은 상보다 했잖아, 이거 할 때. 근데 높은 상보가 약간 다르댔잖아. 자, 라인은 뭡니까? 1.4로. 1.4. 2도 아니고, 그래야 여기 밑에를, 내 같은 경우는 여기를 조금 더 날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0.8로 조금 더 날씬하게 됩니다. 빠이나 이런 거 뭐, 자, 50까지만은, 자, 이렇게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있잖아. 라인 닿지. 여기 나잖아. 바로 옆에서. 옆에서. 됐어. 거울을, 거울을 봐야 돼. 자, 자, 우리. 일단은, 자. 일단 쭉 올라가. 높은 상보다. 일단 측선으로 쭉 올라가고, 무조건. 그 다음에 꼬리 보고, 꼬리 앞에다 보고, 응. 뭐 튀는 건 잠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치고, 좀 더 쉽니다. 절대, 옆에는 좀 낚아계셨어요? 응. 역시, 치고는 갔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아까 말했잖아. 요 부분은, 요 위에부터는 요게 딱, 요게 걸쳐서, 살짝 여러분 조금 깎아줘야 돼요. 구이부터 네, 눈 뽑아니까 싹 잡아가지고 구이에는 살짝 살짝 깎아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싱글링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다. 싱글링 안 하고 그냥 살짝 구이에다 옆에 아까 엔진 막아야 되잖아. 불편하다고 코나 그런 거 진짜 제일 잘 안 되거든. 이렇게 쉽다 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가위로 하면 여러분 가위로 그러면 필러 할 때 먼저 쓰고 곱슬머리 마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클리퍼로 해야 된다. 가위로 하면 손목도 아프다. 이게 뭐야, 이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딱 잡고, 요구의 부분을 잘라야 되는 거야. 왜? 똑같잖아. 이거를 가위로 하면 됩니다. 가위로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보이지? 여기서, 어때? 응. 이 소리가 좋지? 네. 그 비밀이 있다. 나중에 약속해봐. 이거 소리가 좋지. 저 하도 오래 쓰니까 그냥 고무가 다른 거 같은데. 아, 맞네. 역시 똑똑하다. 아니, 저번에 보니까. 역시 똑똑하다. 일단 빨리 할게. 조금만 있어봐. 자, 그러면 스퀘어로 저번에 아까 말했듯이 똑같다. 스퀘어 자르고 앞머리는 45도. 스퀘어 자르고 앞머리 45도. 그 다음에 옆에 잘라보죠. 옆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뜨는 머리는 솔직히 말해서 옆가위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왜? 옆가위가 이거 뭐야?
싱글링 우리 카이로 하는 거. 클리퍼 하니까 또 한 개야 자르는데, 알았죠? 한 개다. 미안해. 이제 하는 방법 가지고 이제 다른 거 하자. 이제 뭐 할 거야? 이거 하고 나면. 스포츠머리 할 거잖아. 네. 여러분, 스포츠머리 여러분 잘라봐라. 내가 갖고 줄게. 이렇게. 카이가 역시, 카이가 역시 예술이죠. 카이가 이 줄이 각 조절이 있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카이가 전화하는 거예요. 카이가 옆에도 여기 티놈 보이죠? 왜? 잘라서 티놈 없지. 요것도 그냥 또 각을 죽이주는데 가야만큼 좋은 기술 거기 없다는 거지. 테크닉 우리 뜨는 물이 어떻게 하고 육가위로 자르르르 자르고 여기도 육가위로 자르르 자르고 뒤에는 오 여기 뜨는 물 사장님 지금 따는 거예요. 육가위로 육가위가 뭐야? 싱글링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쪽을 여기서 봤을 때 오 막 이런 뜨는 물 있죠. 그래도 약간 안 뜨는 모습으로 펜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머리 너무 많이 떴다. 그래서 펜은 만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요 수가에 뭐가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오늘 첫 팁이다. 이는 뜨는 거 있잖아. 잘라서 안 잘려. 그리고 티닝가에도 잘 돼. 이거는 70% 잘리거든. 그래서 옆에를 한번 잡아. 이거는 똑같다. 티닝가지 잘라. 오. 오, 좋지. 끝내준다. 머리 숱 많은 사람들. 몇 프로예요? 70? 응, 70% 된다. 이봐. 아, 거의 뭐 잘리는 거네. 머리 잘리는데 잘못하면 훅 판다. 이거 봐. 이거 그렇게 이걸로 입으로 머리 자른 사람도 있다. 이걸로 계속 봐봐. 자, 계속 몇 번 하다 보면 다 잘린다. 그러면서 튜닝처럼 끝이 부드럽다. 이거 봐봐.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끝도 못한 사람 이걸로 판다. 좋겠지. 못한 사람 그걸로 하라고요? 당연하지. 그걸로 한다. 어, 못한 사람 이걸로 해가지고 심플링 다 한다고. 이렇게. 아, 그거 봐봐. 이거 치면 되잖아. 이거 날씬해진다. 그리고 머리가 잘린 것도 아니잖아. 팍팍 잘린다. 왜냐면 저 두 번 이상 잘라야 잘리니까 다 끝까지. 그렇지. 그랬다고 해서 잘리지 않을 거다. 너무 확 이렇게 너무 좋지. 이거 이것도 여기까지 치면 된다. 왜? 치면 되지 뭐. 여기까지. 완빵이다.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로 봐. 여기까지도 얌빵빵이다. 그래서 뜨는 머리라든지 해도 해도 모발숱이 강한 사람들. 모발량이 많고 그런 사람들 도저히 머리는 자르기 쉽고 길이를 유지하고 싶다. 모발량은 짧겠다. 이걸로 하면 완빵이다. 아까 정 해봤지? 어때? 훨씬 좋다. 찔렀고 마지막으로 육가위로 하면 봐봐. 어디였나면 봐봐. 티는 뭐 있지? 이렇게 하면 70%. 그러면 이렇게 치면 봐봐. 오. 어두워지다. 맞지? 오늘 좋은 거 혹시라도 오늘 가해선이가 안 합실내다고 그래도 고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거 하나 요수가 하나 사라. 지금이다. 급할 때. 얼마예요? 거기 5만짜리 있지. 잘 사면 인터넷에서 써. 너무 싸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한 20만원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 사야지. 근데 요수가 지기지 봐봐. 내가 힘들이 막 싱글 할 말 말고 이거는 저는 튜닝하고 스컷는데 커트가 더 강하다는 거지. 자른다는 게 더 강해. 그런 게 아까 뭐 양이 건목적으로 이렇게 집에 하나 사면 그지. 바이샘이 제가 산 거 좋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커트 했던 기법을 알잖아. 바쁠 때면 저걸 써버려야지. 꼼수 그래. 됐다. 어디 가면 그냥 집전 10분 만에 쳤다. 자, 그래서 지금 10분 만에 쳤는데요. 10분 만에. 자, 딱 10분 걸렸다. 아, 19분 30초. 근데 마지막에 내가 그 주요 수가 입고 준다고 시간 걸었지. 30분. 어때? 훨씬 좋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앞머리는 내가 그냥 안 자르줄게. 네. 앞머리 자르면. 앞머리는 그냥 두도 되겠다. 앞머리는 잘라서 살짝. 한번 자르고 끝내자.
앞머리는 아, 맞네. 연기라 돼있네. 앞머리는 아까 연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 남는 게 있으면 가지만 죽는데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 미안. 믿지 말고. 자, 여기서 자, 보이죠? 문제는 이거는 내가 입으로 앞머리를 좀 살려볼게. 네, 이거는 여러분 잘라도 자른 사람도 있겠죠. 안 자른 사람도 있고 어디서 자른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고 제가 그냥 길러서 느낌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킥으로 드라이기로 빨려 드라이기로 풍을 쳤네. 약간 풍이 났지고 그 다른 거 없잖아, 맞지? 더 잘 자르지. 웃지 말고. 뭐 잘린다. 자, 이렇게 나왔다. 안 하니까 스포츠 머리하고 땜으로 다 모이고 이 시간이 이걸로 끝났다. 여러분 안 앉는 거 무시해. 내가 힘들어. 안 앉았으면 뭘 그렇게 앉아 있나. 아니, 누나, 끝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멀리서 잘라주고, 거울이 앞에 있다고, 지금 이거 보인다고 여기 있는데, 뭐, 비뚤비뚤하고 있어. 정신이 없네. 저걸 조잇 되는 거 아니에요? 조잇, 안 맞네. 식사하래요. 네, 하고, 자, 아, 여기 나온 머리가 이렇게 떠서 그렇다. 그 다음 이쪽. 멋있어요? 네. 자, 나와요. 점, 옆에, 그 다음 뒤에, 이거 다 봐야 된다, 이면에. 그리고 코너 부분도 봐야 되고, 뒤에, 옆에 볼록. 여기에도 볼록.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자는 생명이 앞머리라서 앞머리를 막 자른 거다. 눈 찌른다? 싫다. 이렇게 잘랐는데 손님마다 막 자주 안 온 손님인데, 자기 스타일이 막 잘라서 촌스러워도 어쩔 수 없다. 잘라줘야 된다. 너무 자르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맞죠? 근데 손님이 여러, 막 자르는 마무리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자, 됐나? 보자.